끈다. 갸루 갸루 바이바이. 나마스테 웅진고에입니다. 오늘은 2일차예요 사실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 이 고산에서 고도가 많이 올라가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다음날 힘내려고 어제 저녁에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계속 추가해주고 추가해주고 하는 거 다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 그리고 또 저녁 되니까 확실히 호흡도 좀 딸려지고. 아, 그래서 어제 진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오늘 나름 좀 강행군을 해야 되는 날인데 컨디션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어요. 이 길 상태도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가긴 가야겠죠. 오늘 간단하게 오늘 코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 나마스테. 여기 어퍼피상이라는 마을에서 갸루, 나그왈, 그리고 브라가였나? 거쳐서 마낭으로 갑니다. 한 20km 정도 될 것 같고 체감은 그거보다 더 길 거예요. 여기서 갸루라는 마을로 가는 그 코스가 지그재그로 상당히 오르막을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이 많이 힘들 것 같고, 거기 찍으면 다시 살짝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킹은 지금 한 8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해 봅시다. 갸루?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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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있다가 탁 뒤를 돌면 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길이 중간에 끊겼는데 아 돌이 계속 떨어지고 아 잠깐 이게 길이 맞긴 한데 아 끊겼다 저 밑으로 가서 다시 와 위험해 위험해 아 오늘 진짜 조심해야겠다 That was a bit crazy, eh? Yeah. Yeah, where'd you go? What a nice view. Yeah. Yesterday, I cannot see anything. Nothing. But cloudy. Yeah, yeah. Nice to wake up too. Today morning is wow. How long did you for a trek? 1 week? I'm only going to Menang. Mm. Then I head back, so I'm staying a long time in Menang. I'm just gonna do little trip. Uh-huh. Yeah. How long do you have? Just 1 week. Oh my god. Good luck. Thank you. You doing Toronto? Yea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Canada. 아, 제 뒤에 있는 캐나다 할아버지는 거의 한 열 걸음에 한 번씩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트레킹은 외롭지 않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목적지가 그 다음 마을이래요. 그래서 천천히 오실 것 같기는 한데 시간 되면 다음 마을에서 한번 만나고 아니면 인연은 아니었던 걸로 어퍼 피상에서 만항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집차가 가는 저 멀리 보이는 그 차도 같은 게 있거든요. 저기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 힘들대요 확실히 여기가.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기 집차 로드로 갔었으면 이 멋진 뷰를 계속 보면서 못 갔을 것 같아. 이제야 마을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요 마크 보이시죠? 잘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과테말라에서 아카테낭고라는 화산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 그것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천 넘어요. 근데 그때는 살면서 고산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나서 엄청 뛰어갔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고산이. 토하고 어지러워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막 계속 코카잎 우린 차 마시고 해도 안 나아지더라고. 4시인가에 막 잠들어서 화산 터질 때 애들이 깨워주면 나가서 막 잠깐 보고, 이제 또 밤 되니까 너무 추워서 모닥불에 앉아있는데 그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상까지 갔다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산이란 걸 겪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옆에 작은 호수가 있네요. 이야, 이것도 또 다른 멋이다. 설산이 아니어도 산봉우리 밑에 호수가 이렇게 안나푸르나 잘 있나 한번 볼까? 와, 멋있다. 오늘 최대 난 코스입니다. 여기 다리를 건너가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1시간 반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고도를 확 올리기 때문에 호흡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믿어야지. 다들 길로 건넜으니까. 오케이. 재밌다. 어느 녀석이 이렇게 힘든 길까지 와가지고, 똥을 이렇게 한 무더기를 샀어. 왜 이렇게 딱딱하니, 이거. 이야. 히말라야가 제 소리를 메아리 쳐줬습니다. 건너뛰려고 했는데 또 태극기 장사에 당했다. I've been there twice, but the airport, my flight, but I did have a layover. 레몬 진저 드시겠습니다. Got a tea bag. That's good. 오전 첫 번째 목적지 갸루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좀 전에 티 한 잔을 먹으면서 쉬었기 때문에 다음 도시 나왈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납작하고 얇은 돌을 다 대가지고 층을 맞췄네. 길 한복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질감이 신기하다. 엄청 오래된 고목 같은 느낌이네요. 와, 엄청 무겁네. 얘는 이렇게 무거운 걸 머리에 두 짝씩이나 들고 다니는 거야? 고큐! 됐다. Thank you. Thank you. You be safe.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n. Jin, I'm Reed. Reed. Reed like a book. Reed. Okay. All the best. Thank you. All the best. See you in Korea. 세트장 온 것 같아. 갸루에서 마을 구경도 다 끝냈고 계속해서 나왈까지 한번 나와의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불경에 있는 구절들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은 거랑 같은 의미라고 해서
이 안에 종이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진짜 불경인가봐요. 겉에만 적혀있는 게 단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 한 바퀴 돌리면 다 읽는다는 게 조금 말이 되네. 코스가 조금 빡세긴 합니다. 근데 그만한 가치는 확실히 있어요. 어제 선크림을 안 바르고 산행을 했더니 코가 타서 손 소독하고 선크림 좀 바르고 가겠습니다. 얼굴도 더러운데 얼굴도 소독이 되나? 어우, 때 나오는데? 이게 기압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기압이 아주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열 때마다 넘쳐있어. 여기 매달려 있는 이 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아까 그 마을 앞에서 서 있었던 오색 깃발은 룽단데, 얘네는 타르초예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가장 직관적인 차이는 이 타르초 친구들은 가로로 되어 있고 룽단은 보통 세로로 깃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에도 다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파란색은 당연히 하늘이고 뭐 빨간색은 불, 뭐 그런 거였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그 히말라야 갔다 와서 어디서 사진 찍었다, 어디 베이스 캠프가 사진 찍었다 했을 때 있는 게 보통 이 타르초일 겁니다. 오늘의 최고 고도 3810m에 있습니다. 여기서 15분, 20분 계속 앉아 있을 겁니다. 고도 적응을 위해서 오늘 가장 힘들 때 먹으려고 아껴놓은 양갱을 먹겠습니다. 이 양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도에서 한인마트를 찾았어요. 걷다가 거기 갔는데 양갱이 있는 거예요. 아,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죽어도 안 먹는데, 아, 해외 나오니까 양갱을 보자마자 저건 진짜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두 개를. 그래서 하나는 인도에서 먹었고, 먹다가 딱 든 생각이,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바인데 이거 안나푸나 서킷 가서 먹어야겠다 하고 지금까지 잘 들고 다니다가 이제야 먹습니다. 와, 이렇게 설산을 보면서 양갱을 먹고 있으니까 마치 설국열차 꼴등칸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도 꼴등칸을 그렇게 탔는데, 네팔에서도 또 꼴등칸? 아, 보이십니까? 저 멀리 있는 게 안나푸르나 삼봉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봉을 쭉 보면서 왔고, 지금부터는 이제 안나푸르나 삼봉을 보면서 계속 걸읍니다. 운이 좋네요. 이봉도 보고 삼봉도 볼 수 있어서. 아직은 봉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아, 저기가 안나푸르나 삼봉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주체됐어요. 이렇게 걸었다가는 오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루를 더 자야 될 수도 있고, 오늘 트레킹 코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운힐의 연속입니다. 지금 제 몸도 그렇고 상당히 빨리 걷고 있는데 몸에 이상 신호가 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 Is this Nawar? This is the gavel. Nawar. 아,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갈지. No. Lunch. Can I order now? 점심만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점심 메뉴는 갈릭 누들 수프인데 참 정직하네요. 마늘과 누들과 수프. 좀 직관적입니다. 여기 와서 먹는 동안 유일하게 맛없다고 느끼는 메뉴입니다. 국물은 사리곰탕만 나서 좋은데 면이 너무 별로다. 뿌셔뿌셔 삶아 먹는 기분. 다 못 먹었습니다. 뭐야? 설탕인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루에서 안나푸르나 2 보면서 하루 주무시고, 여기 나왈 오셔가지고 안나푸르나 3 보면서 또 하루 주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먹었고 마지막 3시간 천천히 걸어봅시다. 또 계속 고도는 낮아집니다. 저저 저저 가자.
야야야야야야. 저저 나 간다. 잘 있어. 나마스테. 마나. 마나. 야.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길바닥에 이런 게 있네요. 와, 살벌하다. 아, 이거 다 지진 때문인가? 길 막힌 거 아니야? 아이고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원래 저기 다리가 있었는데 무너졌네. 방금 저기 오면서 늪지대로 와가지고 신발 여기 다 진흙됐는데 대려 잘 됐어. 강 줄기 제일 짧은 데 찾아서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S는 여기네. 간다. 이야. 자, 그 다음 세컨 스텝인데. 아, 이거 꽤 깊은데? 물살 세다. 들어가야 돼요. 오늘의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야, 여기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지형이. 계속 멋있네. 어쨌든 정말 빡세다, 오늘 코스. 제 진행 방향이 서쪽입니다. 해는 서쪽으로 지죠. 아, 오늘 완전 익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셉니다, 너무. 아, 지금은 거의 산을 다 내려왔어요. 아, 그래도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지대가 위에요. 그래서 한 3,400, 3,500 정도 됩니다. 어제 묵었던 어퍼피상이 3,300이었고 거기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한 상태죠. 고산병 안 오게 땀 엄청 나도 지금 비니 안 벗고 귀랑 목까지 지금 다 잘 덮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브라카라는 마을입니다. 뭔가 엄청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괜히 정감이 갑니다. 만항을 가나 만항이면 안 가겠는데 만항까지는 가야지 다음 스텝이 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이걸로 한 10분 정도 편집한다고 하면 정말 재미없는 부분 한 8분쯤 봐주셨을 것 같은데 재미없는데도 8분 동안 같이 걸어주시고 농진 고웨이의 도전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4일, 5일쯤 남았습니다. 오늘만 잘 도착하면 마지막 또록나 패스 5,500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분만 더 가면 최종 목적지 만항이 나옵니다. 오늘은 힘들었다. 야크야, 새끼구나.
안녕 말들아. 내 말 좀 들어줘. 안녕 말아. 나랑 말할래? 그럼 너가 말해. 원래 말이니까. 이거는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막 세워놓은 것 같아. 모아이 석상 같이. 반가워, 마나. 마지막 만이체다. 확실히 다른 데보다 좀 크긴 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왔습니다. 틸리츠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자, 방을 한번 볼게요. 나이스. How much is it? 800. 800? Yeah. Only room? Only room, yeah. Oh. No toilet, 400. This toilet, 800. 매우 많아요. 샀어. 이 방입니다. 여기. 뷰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화장실이 붙어있네요. 첫째 날 묵었던 데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아우 막 진짜 화장실 가기가 싫었어. 근데 붙어 있으니까 어제는 밤에만 진짜 한 7번, 8번은 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진저 갈릭 야크 스테이크입니다. 오늘 원없이 본 야크들이 대체 어떤 맛인지. 그냥 고기인데? 자, 이제 오늘도 마지막 조각입니다. 근데 우리 로지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그 갈릭이랑 진저 어쩌고저쩌고가 좀 많더라고요. 그게 고산병 이거에 뭐가 더 좋나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스테이크로 하면 되는데 갈릭 진저 야크 스테이크. 침낭이 없어서 이불 여기 거 하나 하고 블랭킷도 하나 달라고 해서 침낭 같이 만들었습니다.